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식이죠, 그죠? 제가 꼭 기억하세요. 현해주. 현해주 외상간. 아시겠죠? 여기 자산이죠,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뭐를 하죠? 주식입니다. 주식은 봐보세요. 우리 주식은 이제 취득하죠, 그죠? 취득하고 이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 그죠?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처분하겠죠. 요 과정입니다. 취득, 보유, 처분. 그럼 주식을 보세요. 내가 100원 주고 샀다가 또 보유하고 있을 때 여기 언제냐 하면 12월 말이라 하죠. 12월 말에 요 시가, 우리 시가래라 합니다. 시가. 시가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90원 됐다 또는 130원 됐다 할수 있잖아, 그죠? 됐다가 90원짜리를 요거 만약에 130원에 팔았다 할수 있고, 그 요걸 뭐 80원에 팔았다 할 수도 있고, 그죠? 요게 요래 됐다가 요래 될 수도 있을 거고, 요게 요래 됐다가 요래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100원에 샀던 것이 90원 됐다, 시가다, 그죠? 보유하고 있잖아, 지금. 팔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 하죠? 평가 손실. 이걸 뭐, 평가 이익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 같이 뭐라 시작. 평가 손실 얼마? 10원. 이건 평가 이익 얼마? 30원.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때 요 시점 왔다는 것은 이제 이건 없어져 버렸잖아. 장부상에 요래 바뀌는 거죠, 그죠? 요래 금액이 요래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없어져 버렸다, 그죠? 왜? 100원에서 평가 손실 10원 했으니까 이제 90원 됐다 이 말이잖아. 100원에서 평가 손실 했으니까 이제 130원 된 거죠, 지금 장부에. 그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이익 봤네. 이건 무슨 이익? 그렇죠. 처분이익 40원. 요걸 요래 팔았네. 손해봤네. 처분 손실 얼마? 50원. 아셨죠? 이게 기본입니다. 주식에. 쉽네? 쉽죠, 그죠? 천지 안 달랐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말하면은, 이제 이걸 한 장을 안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0장이다. A 주식, B 주식, 뭐 이래가지고 막 헷갈리게 만들죠, 그죠? 기본은 이거예요, 이거.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냥 문제라고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자, 이거는 뭐,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이건 말했죠. 처분 이익 아니면 처분 손실이다. 뭐, 요 정도 일단 아시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취득한다, 그죠? 취득했을 때, 또 이제 법에서 취득하면은 과거에는 그냥 유가증권이라 그랬습니다. 유가증권. 그러면 이걸 이제 나눠라 이거죠. 나눠서 어떻게 나누냐? 1년 내에 팔 거냐? 1년 후에 팔 거냐? 안 팔고, 망해가지 가지고 있을 거냐? 따라가지고, 1년 내에 팔 거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알겠죠? 1년 후는 매도 가능해라 해도 되지만, 지금은 기타 포괄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기타 손익 하면 좋은데, 그거다 또 포괄려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말도 안 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만약에 만든다면, 단기 손익, 기타 손익 이러면 좋은데, 그죠? 만약에 보유한 하면 요거는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입니다. 많이 어렵죠, 그죠? 이제 이 뜻은 이제 상각보다 상각 뺀다 이런 뜻이잖아. 그 만기에 500원짜리면은 그 이자 부분 100원을 빼고 나니까 400원이다. 요걸 나타내라 이 말입니다. 요걸 상각 후에 요걸 나타내. 상각원가 금융자산 이런 뜻인데 말 것이 복잡해 놨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읽읍시다. 예, 이런 게 아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단기 손익 금자산,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 상환가 금자산. 아시겠죠? 이래서 이제 우리 취득했다, 그죠? 취득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있죠, 그죠?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요게 만약에 내리든가 올라가면은, 이거 뭐라 하죠? 그렇죠. 단기 손익 금자산 뭐라 한다? 평가 손익이라 이릅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라 하느냐? 그쵸?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이라 한다. 이렇게. 이거는 만약에 가 있으면 평가 안 하죠. 그죠? 평가할 필요 없고. 그 요걸 만약에 처분했다 하면은 마찬가지. 단기 손익 금자산 처분 손익 하겠죠. 그죠? 손익하고.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익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자, 요 전환, 요거, 요 계정. 요거는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인데, 요 계정은 아까, 자, 여러분들, 회기 파적할 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는 뭐냐? 자본 계정으로 차려봐요. 자본 계정.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냥 비용 수익으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자본 채널 경우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냥 비용 수익이다. 알겠죠? 즉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비용상 손익이다. 이것도 손익. 이것도 손익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정리해버리고 요것만 뭐다? 자본이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갑니다. 보세요. 100원에 샀다가 100원에 샀다가 이게 90원 되었습니다. 이것을 130원에 팔았다. 알겠죠? 취득. 그리고 요거는 시가. 그래, 알겠죠? 요것도 시가. 한번 해볼까요? 시가. 이래서, 이거 너무 올라갔다, 그죠? 나가니라. 이게 만약에 120원 되었다가, 이것을 시가에 되었다가, 이걸 팔았다. 처분. 150원에 팔았다. 자, 이때, 이걸, 우리 회사는 사왔을 때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우리 회사는 사와서 단기 손익 처리했다 말은 다른 말, 말로 바꾸면 뭐죠? 1년 내에 팔 거다 이거잖아. 1년 내에 팔 걸로 처리했다. 1년 내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 우리가.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단기 손익이잖아. 그죠? 1년 후에 팔 거라면 기타 포괄이잖아. 그럼 우리 1년 내에 팔 거라 했습니다. 1년 내에. 그러면은, 자.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습니다. 100원짜리 90원 되어서 마이너스 얼마? 10원. 그죠?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0원. 맞죠? 그죠?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처분 얼마? 이익 얼마? 30원이네요. 그 묻는 말. 보통 이걸 많이 묻거든. 끝에, 제일 마지막에. 그 처분 시험 얼마? 30원이 답이죠. 다시.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손실 10원 생겼다. 90원짜리가 120원 됐다, 손실 30원 생겼다. 요걸 요래 팔았다, 이익 30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걸 단기 손을 안 하고, 이번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다. 우리 회사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10원, 마이너스 30원, 플러스 30원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원에서 요래하면 얼마? 마이너스 40원 됐죠. 요래하면 얼마? 마이너스 10원 됐죠. 요게 답이에요. 요게. 아하. 요거는 뭐 했다? 상계하는구나. 알았죠? 자본이니까 뭐 한다? 매년 뭐 하더라? 상계하더라. 이겁니다. 상계하더라. 알겠죠? 그죠? 상계하더라. 네. 자. 마이너스 10원. 응? 마이너스 40원. 응?
오호, 잘못됐네. 그죠? 다시 할게요. 왜 잡았는데, 100원짜리가 90년 마이너스 10만 쪽, 그죠? 이거는 플러스잖아. 말하지 마, 이거. 플러스 해줘야 되죠, 그죠? 요걸 요래 파면 플러스 30만 해야 되지. 이거 마이너스 30만 하니까 틀렸잖아. 다시. 100원짜리 90만 10원 맞잖아. 그죠? 요걸, 요런, 맞죠? 이게 똑같은 만족을 하니까, 이건 한 40만 할게요. 그래야 아니까 똑같은 숫자 안 나오지, 그죠? 요걸, 요래 파면 플러스 25이잖아. 그죠? 다시. 100원짜리 90원 마이너스 10원 맞죠, 그죠? 이해하죠? 요걸 요래 하면 플러스 30 맞죠, 그죠? 요걸 요래 하면 플러스 25이잖아. 상기한다, 그죠? 그러면은, 요걸 요래 상기하니까, 요래 한게 얼마? 플러스 25이잖아. 요걸 요래 상기하면 얼마? 플러스 40이잖아. 요게 답이죠. 자, 이때, 요래, 요거하고 요거 다르잖아. 그죠? 그죠? 요 무리도 다르죠? 요 때는 요건데 요건 요거잖아. 요 때도 다르죠? 이걸 묻는 겁니다, 이제. 물을 때. 이걸 가지고 A 주식 B 두 개를 만들어 버려요. 좀 헷갈리겠지, 그제?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숫자는 간단한데 자꾸 출제하는 사람들이 A 주식 이러고 A 주식에서 취득할 때뭐 그죠? X 1년도 초에 취득할 때는 100원에 샀다. 1년도 말에 시가가 130원 됐더라. 2년도 말에 시가가 90원 됐더라. 3년도 말, 요 3년도에 요, 처분했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150원에 팔았다. 이렇게. 그것도 B 주식도 모르네. B 주식 이렇게 두 개를 하나. B 주식은 뭐 150원에 사왔다가 이게 1년도 말에 이게 120원 된 떨어져 붙다가 요게 다시 또 130원 되었다가 이걸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170원에 팔았다. 이런 식이죠. 그죠? 이두 가지를 가지고 몰라요. 두 가지. 그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 하나만 하면 간단한데,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시험을 내요. 시험 출제할 때. 그럼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면 돼요. 예. 단기 손해율 해설을 바라보세요. 여기 요리 되었습니다. 플러스 30 생겼다. 그죠? 요게 마이너스 40원이죠. 요걸 요래 팔아서 플러스 얼마? 60원. 요게 답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 이걸 기타 포괄을 하면 요거 상기한다. 요거 상기하면 얼마? 마이너스 10. 상기하면 얼마? 요거 지금 60인데. 마이너스 10, 플러스 50 돼서 상기하니까. 그죠? 요거 다시. 요거 플러스 30. 아니지. 마이너스 30이지. 요게 요래 플러스 10. 요거 요래 플러스 얼마? 60. 그죠? 아니지. 40. 내가 자꾸 헷갈려. 다시. 요거 마이너스 30 맞죠? 그죠? 요게 플러스 10 맞죠? 플러스 10 맞네. 그죠? 알겠죠? 만약에 기타 포괄 손해다 하면은 요걸 또 상기해야 되잖아. 요거 상기하면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0. 애시 상기하면 플러스 얼마? 20이 되잖아. 그죠? 상기하면. 이해되죠? 그죠? 요걸 상기하니까 마이너스 20이고 요거 상기하니까 플러스 20이잖아. 그죠? 요것만 상기하면, 요거 상기하면 마이너스 10. 그럼 플러스 50. 알겠죠? 예. 그걸 하면 돼요. 걱정, 마, 당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따로 하면 돼요. 우리 계산할 때. 뭐, 두개 나오면은. 이해되죠? 그죠? 요게 뭐냐? 바로 주식.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주식은 요것만 알면은, 문제 푸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문제. 자, 일단은, 자, 한번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네.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자, 58쪽 보세요. 책,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은 기본 잡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본 잡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보세요. 58쪽. 이해를 위주로 하셔야죠. 58쪽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년 중에 검좌선을 취득하고 주식 A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요거는 뭘 했다 그랬습니까?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그죠? 처리하고 주식 B는 또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그죠? 뭐 기타 포함을 했다. 그죠? 2000년 중 주식 A는 전부 팔았다. 보세요. A는 취득은 250원에 취득했다. 그죠? 1년 중에 취득했고, 그리고 1년 중에 모두 팔았다. 팔았는데 230원에 팔았는 거죠. 팔았고. 주식 B는 취득은 340원에 샀다가 1년도 중에 현재 가지고 있네요. 그죠? 가지고 있는데 공정화세 얼마? 380원 되겠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랬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1년도 단기 손익 미치냐 물었습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250원에 샀다 23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그죠? 20원 손해봤네. 요거는 340원에 샀다가 지금 380원 되었으니까 40원 올랐네. 그죠? 40원 올랐네. 그죠? 예. 몇 주는 없죠. 그죠? 다시 볼게요. 이거는 잘 보세요. 자, 요 답을 찾기 전에 잠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60원이다. 이게 뭐죠? 단기 순이익이죠. 콜이 20원이고 비타 포괄 손실입니다. 그죠? 예, 네, 보세요. 자, 지금 묻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0원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플러스 40원이죠. 여기 뭐, 기타 포괄이잖아. 기타 포괄 여기 있잖아. 그죠? 지금 요거 보죠. 요거 묻잖아. 요거 묻는 게, 여기 있는 거는 안 묻잖아. 지금. 그 묻는 게 뭐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미치냐 물었으면, 요거는 관계없죠. 요거는 관계없다. 이거요. 요거 뭐, 요거. 답 얼마? 마이너스 20.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단기 순이익이잖아. 단기 순이익 이건 안 들어가잖아. 이거는. 알겠죠? 그죠? 요거, 요거. 왜? 저기 기타 포괄이니까. 예. 이해되죠? 그죠? 이건 어느 정도 좀 이제 사실,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22번. 한국은 4월 1일에, 1년 4월 1일에, 백주를, 네, 백주. 백주를 10,0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만 원 지급했다. 단기 손해는, 근데 요 단기 손해일 때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예, 됐고. 그 수수료는 필요 없다. 그죠? 취득했고, 8월 1일에, 중간 배당금 1,000원을 받았다. 이거 배당금 받았네. 배당금 10,000원, 1,000원 받았네. 그죠? 받고. 1년도 말에 시가가
주당 1,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평가 손익. 야, 보세요. 평가 손익은 배당만하고 관계없잖아, 그죠? 이게 이리 된 거네.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평가에 500원 올랐네, 그죠? 그러면 100주니까 한 주에 500원씩 올랐네. 100주니까 5만 원 올랐네. 정답 5만 원 답이다, 그죠? 5번 답. 그 여기서는 배당받은 건 관계없죠, 그죠? 현금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요래 받았으니까 5만 원 증가했다. 예, 시험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공부할 때는 여기에 대한 기본서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자, 보세요. 1,000원에 샀다가 요 1,000원 주고 샀던 것이 900원 됐다가 요것이 만약에 870원 됐다가 요걸 팔았는데 1,200원에 팔았다.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이 처분 손익 얼마냐? 보통 묻는 게 제일 마지막에 많이 묻습니다. 마지막에 거의다가.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90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00원이고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또 마이너스 30원 생겼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플러스 얼마? 예, 330원 생겼네. 그죠? 예, 다시 1,000원짜리가 900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00원, 요게 마이너스 30원 되었다가 요걸 요래 요걸 답이죠, 그죠? 답이죠. 처분이 330원. 그런데 만약 이걸 갖다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금전서 처리했다 하면 3개라요, 3개. 다시 보세요. 마이너스 100 똑같은데, 3개만 하면 되죠, 3개만. 3개만 하면 되죠, 3개. 그죠? 어떻게 3개나 보세요. 자,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얼마? 130원. 요거 3개하면 얼마? 플러스 얼마? 200원이네. 이게 답이죠. 그죠? 요래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배선, 돼야 돼요, 배선 쓰는 거.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맞잖아. 가만 보세요. 자, 보세요. 1,000원에 샀다가, 1,200원에 팔았다. 이거 얼마? 200원. 어? 갔네? 그죠? 이거 중간에 무시해버리면은, 요래서 팔았다 하니까 200원. 요 뒤에 갔네? 어허.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중앙에 무시해도 관계없어요. 마지막 모를 때는. 알겠죠, 그죠? 자, 이제 한마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번엔. 자, 만 원에 샀다가, 여기에 9,500원 됐다가, 이 올라서 12,000원 됐다가, 이게 다시 내려가지고 11,000원 됐다가 이걸 다시 13,000원 됐다 이래 팔았다. 자, 이게 단기 손익이라 가정할게요. 단기 손익 금자산. 알겠죠? 예, 그러면은 보세요. 10,000원짜리가 9,0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500원 생겼죠? 그죠? 500원. 요게 요래 됐습니다. 얼마? 플러스 얼마? 2,500원. 그죠? 요게 요래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0원. 요게 요래 됐는데 플러스 얼마? 2,000원. 맞습니까? 다시 볼게요. 만 원이 9,000원 됐습니다. 마이너스 500. 요게 요래 됐습니다. 플러스 2,500. 요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0. 요래 됐습니다. 맞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자, 이게 만약에 기타다. 기타면 상계하라 그랬습니다. 요것을 또 상계합니다. 얼마? 플러스 얼마? 2,000. 이것도 상계합니다. 플러스 얼마? 1,000. 이걸 상계합니다. 플러스 얼마? 3,000. 끝났죠? 야, 보세요. 검산합니다. 여기 3,000 나왔잖아.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3,000 맞죠? 그죠? 갔잖아. 아시겠죠? 그죠? 이제 기타 포괄하고 안 헷갈리겠죠? 자, 한마디 할게요.
이거만 확실하면 여러분들 이제 주식은 뭐 어둠에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번엔 주식 1000주를 샀는데 한 주에 100원 주고 샀다가 여기 얼마 됐느냐? 85원 됐다가 다시 이게 110원 됐다가 다시 여기에 105원 됐다가 다시 팔았는데 130원에 팔았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단기 손익 보겠습니다. 단기 손익으로. 예, 자, 100원짜리 85원 돼서 얼마? 15원 내렸네. 80원에서 110원 됐습니다. 얼마? 25원 올랐네. 요게 요래 됐네. 마이너스 5원 내렸네. 요게 됐으니 플러스 얼마? 25원 됐습니다. 다시. 100원짜리 활용돼서 마이너스 15원, 요게 요리 되었으니까 플러스 25원, 그죠? 요게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원 맞추고, 요리는 플러스 25원. 알겠죠? 그럼 물을 때는 1000주니까 동그라미 선풍이 2만 5천이잖아. 이거 얼마? 1만 5천원. 2만 5천, 5천원, 2만 5천. 그죠? 1000주니까. 이걸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금리로 한다. 기타 포괄 합니다. 기타로 하면 이거 뭐 한다? 상감되잖아, 상계. 그 상계, 상계, 상계. 자, 상계합니다. 마이너스 15가 플러스 25 됐다면 플러스 얼마? 10 되고. 그죠? 요거 상계하니까. 요래 상계하는 겁니다. 이래 상계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요렇게 상계하고 나면은, 이제 요렇게 또 상계해, 요렇게. 플러스 얼마? 5. 그죠? 요래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 30이니까, 천매니까, 3만. 자, 보세요. 바로 갑니다. 이리 가버렸다. 이리 가도 30이 넘었네. 천장이니까 얼마? 3만 원. 3만 원. 똑같잖아. 그래, 기타 포괄 손익은 상계에서 끝자리 하고, 이거 중간에 무시해버리고, 바로 가도 결국 갔네. 그죠? 그게 뭐죠? 기타 포괄 손익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거 잠깐 볼까요? 예. 뒷자고 1, 3번도 잠깐 보고 갈게요. 그거는 뭐, 어차피, 자, 그죠? 뭐, 붕괴가 나왔네. 그죠? 3만 원의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고, 잔액은 18,000원이고, 한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4번, 당연 차월 문제입니다. 예, 돈 빌린 거, 당연 차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현금, 예금, 주식까지 끝났는데 여기 관련되는 거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예,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현금, 예금 이래 있는데 이런 거 있죠. 그죠? 전도금. 이걸 뭐라 하느냐? 소액 현금이라고 합니다. 소액 현금. 전도금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장부상의 현금은 100원인데 실제 금고를 확인해 보니까 90원 있더라. 부족하죠. 이런 걸 처리하는 게 뭐죠? 현금 과부족이라 합니다. 대등감을 이해하세요. 은행 예금을 내가 101억을 했는데, 은행에 예금을 1억을 하면 수표도 1억 한도에서 발행해야 되잖아. 만약 1억 5천만짜리 발행해버리면 부도나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미리 은행과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그 차월 계약. 담보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은행에서 담보 요구하겠죠. 하고 나서 얼마까지는 빌려주겠다. 그게 뭐죠? 당좌 차월입니다. 이거는 부채죠. 그죠? 빌려서니까. 흔히 말하는 뭐다?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알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당좌 거래할 때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돈이 우리 기업에 현금이 좀 부족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은행과 미리 이제 계약을 맺어 놓죠. 금융거래 할때 당신은 1억까지는 예금 잔고 없어도 은행에서 돈 주겠다. 빌려 주겠다 이거죠. 그때 예금을 뭐라 한다? 당좌 차월이랍니다. 은행 측에서는 뭐랄까요? 당좌 대월이죠. 그죠? 당좌 나는 빌리는 입장에서는 당좌 차월이라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당좌 대월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현금과 예금에 관련되는 계정 하면은 소액 현금, 여기 뭐다? 전도금. 이 아파트에 가도 전도금이 있습니다. 만약 소장 정결 하에 쓰는
금액이 이제 아파트 따라 다릅니다. 뭐 100만 원도 있고 50만 원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쓰고 지출하고 나서 결제는 월말에 한복에 하면 되죠. 중간중간에 뭐 애들 뭐 빗자루를 산다든가 뭐 소모품 같은 거 필요할 때 있죠. 그죠? 간단하게 사고 나서 결제는 월말에 한번 하면 됩니다. 전도금이라 하는 거죠. 그죠? 소액현금 아시죠? 예, 뭐 다 아시죠. 그죠? 소액현금 있고 현금 과부죠. 아, 많고 적을 때 요거는 당대 자월계정이 딱 하는 거. 요즘도 아시고 주식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대해서 할 겁니다. 외상에 대해서. 아시겠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